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태국 리액션 비디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이블이죠. 니노가 이끄는 하이프 트레인 레이블의 래퍼인 에스키모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턱시스를 보려고 합니다. 피처링에 오지바비와 가이지지가 있죠. 에스키모, 가이지지, 오지바비. 제가 하이프 트레인 래퍼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니노의 프로듀싱까지 더해졌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랩 음악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뭐 쌍수를 들고 좋아할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딱 저는 이거 비트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짐에서 진짜 운동할 때 들으면은 굉장히 극도의 흥분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트가 니노가 이번에 창의적인 비트를 만든 게 사실 요즘 드릴 그라임 성향의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또 전 세계적인 인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드릴 그라임도 여러 지역마다 스타일이 있듯이 UK 스타일 바이브의 어떤 음악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에스키모의 어떤 뭐 랩 스타일에 있어서의 어떤 변신 같은 것도 여기서는 또 느껴볼 수도 있고 좀 이 세 명의 래퍼가 가져다주는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다 개성 있고 유니크하고 아주 제 테이스트에는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미디어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키모의 턱시 피처링 오지바비 그리고 가이지지 프로듀스 바이 니노입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yo. 이런 억양 말이야. 약간 UK 래퍼처럼 얘기하는 약간 그 스타일 알죠? 아. 저는 제 테이스트에는 솔직히 태국 힙합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최고는 원밀인데 그냥 원밀의 뒤를 잇는 래퍼로 생각해보면 저는 오지바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난 오지바비가 너무 좋아. 아니 이렇게 도파고 스킬풀한 래퍼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훅 치는 거 너무 좋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이애미 베이스 래퍼들 스타일로 이렇게 뱉는 거 같아. 되게 재밌어. 아 미쳤다. 저 에스키모 하이프 트레인에 입단해서 발표한 곡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원래 랩 스타일이 되게 부드럽고 섬세하고 막 싱잉 랩 이런 거 잘했던 래퍼잖아요. 그냥 이런 반전 있는 거 나 너무 좋아. 마치 왜 노래만 가녀리게 부르다가 아예 그냥 개쩌는 랩 스킬 들려주는 토리 레인즈 마냥 아시죠? 아 이거 얼마나 캐치한지 모르겠어. 아 전 이거 딱 듣고 이거 뱅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은근히 훅은 또 댄서블 하다니까. 그렇지. 저는 가이지지의 랩 들으면 그냥 제가 옛날에 가이지지 그냥 막 쇼미더머니 나오기 전 막 가이지지를 처음 알았을 때 느낌을 보면 악동 같았거든요. 랩 스타일이 그냥 그런 느낌들이 있어. 난 그래서 좋아해. 예. 아 여기 오늘 래퍼들 3명이 플로우들이 미쳤어.
와, 나 겁나 이해 안 되는 게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왜 2만에 지금 그쳐 있는지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진짜 개쩌는 트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클럽 가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질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이. 아, 에스키모 너무 잘해. 그냥 훅으로 완전히 이 곡을 주도하잖아. 근데 비트가 되게 특이하다. 드릴 같기도 하고 그라임 같기도 해요. 드릴과 그라임의 어떤 특징적인 거를 여기에다 섞어버린 것 같아. 와, 죽인다 진짜. 에스키모가 맨날 뭐 좀 막 부드러운 목소리로 막 싱잉 랩하는 그런 느낌들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던 찰나에 갑자기 무슨 뭐 버스터 라임즈, 6ix9ine 뭐 이런 래퍼들 마냥 막 미친 듯이 쏘아붙이는데, 아, 이거 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사실 가이지지나 오지바비 같은 래퍼들은 원래도 플로우를 하드하게 잡아가는 래퍼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에스키모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전 있는 거 딱 보여주니까 개쩌는 트랙이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의 벌스도 그렇고 훅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플로우를 만든다기보다는 단순하면서 그냥 댄서블한? 나이트클럽을 딱 겨냥한 그런 댄서블한 느낌으로 벌스를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아,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개쩌는 벌스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이트레인 소속 3명의 래퍼지만 제가 좋아하는 최애 래퍼 3명이라서 막 누구의 벌스가 막 나는 개쩔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 좋아, 다 돋보였고, 또 어떤 래퍼의 벌스가 뭐 더 좋아서 어떤 래퍼의 벌스가 묻히고 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좋았어요. 이 조회수가 나는 진짜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난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